안녕하세요. 저는 KBS에서 일하고 있는 백이형 PD입니다. 여기는 테란로에 있는 북세즈라는 서점인데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어원은 인문학이다 라는 책이에요. 일본인 고이즈미 미키오라는 분이 지은 참 재밌는 책인데요. 영어에 관한 그 어원을 밝혀서 뒷배경을 얘기로 하고 설명해주는 영어를 통해서 그 표현의 역사와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. 그런데 제가 단지 재밌다거나 혹은 어원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와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 책이 도움이 된다 해서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.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제목이 어원은 인문학이다 라는 데서 표시된 것처럼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인문학적 지성이라든가 감성을 확장하는데 독자들이 읽으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거기에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녹아있고 또 그 말을 부리는 사람들의 어떤 정황과 정서가 그 어떤 사회적 맥락이 그 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물과 사건을 바라볼 때 그냥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어떤 맥락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인문학적 사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입체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. 사실 저는 이 책에서 제일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역자의 후기예요.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홍경수 교수님이신데 수천향대에서 미디어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전에 KBS에서 PD로 일하셨어요. 저와 같이 낭독의 발견, TV는 책을 말하다, TV책을 말하다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했었는데 홍경수 당시 PD께서 단박 인터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거든요.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단박이라는 우리말의 뜻풀이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컨셉을 잡았어요. 단박 그러면 즉시, 한방에, 바로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. 이런 세밀한 말풀이를 통해서 프로그램 컨셉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제작을 했다고 해요. 그런 에피소드를 이렇게 실었는데 그 발상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? 이 책이 원래 일본어 제목은 아담 세프리라는 건데 역자가 번역자가 어원은 인문학이다 라고 제목을 붙인 것도 바로 그러한 발상의 자유로움이 인문학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원이라든가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조금만 살펴본다라면은 그 문화적,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원은 인문학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의 인문학적 감성을 넓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께도 강력히 추천합니다.